아무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돼요, 알바친구들. 두 개 하면 되죠. 아까 커피사를 가면 아, 그러면 기회를 줄게. 그치,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네 명은 가위바위보? 아니, 네 명 중에 우리가 할게. 이거 뭐야? 아, 아니. 말이 많이 많아진다? 아니. 저는 말이 많아져. 민규야, 기회가 있어. 저기 앉아 가서. 뭐야? 왜 대명 중에 왜 하는 건데? 원래 뽑혔잖아. 왜 하는 건데? 원래 걸린 건인데 한 받았으니까 한 기회 달라는 거지. 알겠어. 제가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원. 하나 둘 셋 조견. 하나 둘 셋 민규. 하나 둘 셋 도겸. 너 도겸했어? 안녕. 도겸 당첨! 그러니까 오늘따라 셰프 복장이라니까 알바생에게 딱 좋아요. 다음 게임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민규. 하나 둘 셋 민관. 하나 둘 셋 민규. 뭐하니? 민규야. 눈 떠. 눈 떠도 돼. 아, 진짜 많이 아껴 줄게.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뭐 입이 계속 안 맞다가 민규. 페루 약도르게 민규. 다들 이제 가서 쉬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파이팅. 알바님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알바 친구들. 사장님.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알바 친구들 저녁... 일로 와서 일단 네. 위생복부터 입읍시다. 아, 네네. 저녁 메뉴가 라면이라길래 제 커피포트를 챙겨왔어요. 아, 잘했네요. 역시 준비물이 어이구. 일로 와서 도겸이나 위생을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거 찾으면 되고요. 8일부터 저희 때리진 않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분명하시다가 저희 때리진 않으시죠? 어, 일단 도겸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 설거지거리 있어서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장님 혹시 네. 저만 하는 건가요? 아, 일단은 네. 네. 민규 친구는 일단 냉라면 한번 네, 음식 솜씨를 좀 봐야 되니까 냉라면 한번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옆에 같이 있어줄게요. 아, 진짜요? 아유,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까지 알바로 왔어요? 아유, 그러게요. 아까 여기서 밥 먹지 않았나? 언제 노셨어요? 아까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일단 고무장갑 끼시고. 아, 진짜 같이 하자. 아이고. 보통 그 사장님들께서 요리하지 않으세요? 네. 왜 나오셨어요? 혼자 있는 외로워 보여서. 아, 진짜요? 감사해요. 우리가 손님을 받으려면 물컵부터 해야 돼. 아, 진짜 많다. 이거는 쪼그려 앉아서 하기 너무 힘들다. 아, 저 탄냄비 어떡하지? 탄냄비? 어. 와, 야, 이걸 안 껐었네. 야, 이 냄비 못 쓰겠는데? 사장님! 아니, 거기도 사장이 있는데 왜 자꾸 날 부르는 거예요? 정한 사장님, 저희 그 요리할 때 그릇을 많이 쓰지 말죠. 한 냄비 어떡하지? 그 알바비에서 좀 빼자. 아, 이렇게 일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아, 저희는 고객과 사장은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 알바는 제외. 서럽네, 서로. 손님이랑 올 때랑 사뭇 다르죠, 저희가? 네, 너무 다른데요? 네. 이 친구 아주 좋구만. 저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두 개 할래, 어?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이게 맞아? 이게 더 멋있다, 요리하는 사람 같고. 근데 눈이 안 보여, 잘 앞이. 냉라면 할 때 무슨 라면 꺼내줘야 돼? 신라면. 신라면 다 뜯어줘, 형. 몇 개? 넉넉하게 다섯 개만 뜯을까? 우리 지금 라면 다섯 개 해? 아니, 일단 애들 올 거 미리 준비해놓을게. 나 배고파, 빨리 해줘. 알았어. 사장님, 라면 잘 돼가시나요? 네. 이건 날로 먹는 거 같아, 밥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라면 잘하고 있겠죠? 이거 닦으시 안 닦았어. 저 무슨 그릇이세요? 저기 들어있네. 아이고야. 뭐에 쓴 그릇이? 아, 니들 라면 먹는 건가? 아, 정한이 형 라면. 아, 이것도 인정하니 차들 구워 먹어가지고. 정한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뭐야. 고기도 구워 드시고 라면 드시고. 나 요리한다 계속 뭐 먹더라고. 현우 씨. 저 이제 두 명으로 리뉴얼이 돼서요. 네네.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 지금요 그냥 저녁 메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승관 씨가 생각해보니까 기사회생을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 소감이 어떠신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편하게 네. 예, 모니터를 보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 거품 하나도 안 닦겠죠? 어디요? 봐봐, 꺼내봐. 이거요? 데코예요, 데코. 여기서 누가 디자인하래.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알죠. 정말 항상 청결하게. 맛을 안 보고 그냥 따라 하라는 대로 하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 불안하다. 안 되면 맛있어. 그치, 아무래도 우리 백 선생님 레시피니까. 혼난 거야? 응.
스쳐들 넣어봐. 여기 먹어봐. 고마워, 잘 먹을게 민구.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어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오셨구나. 네 저녁 준비는 좀 어떻게 아 좀 이제 알바생을 그때 말해주신 것처럼 좀 고용을 했거든요.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민규야. 어 바빠? 어? 원래 알바생 동기끼리 제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급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도겸아. 어 들어와. 이따 같이 해. 끝나고 너가 해. 끝나고 너가 해야 돼. 저희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개발한 냉라면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 냉라면? 네네. 아니 시식이 가능할까요? 예. 네. 어떤가요? 먹을만하죠? 어, 라면이 딱딱하네요. 좀만 더 익히고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하면 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딱 4분 30초 끓이면 돼. 이건 그냥 그 재료 준비하는 건가요? 네, 이제 손님들 오시면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게. 아 미리? 되게 유능한 알바 구하셨네요. 뭐 어디 있다 오신? 저 그 런던 쪽에서. 런던에서 한식을? 네 런던 한인타운에서. 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새로 들어오신 알바신가 봐요. 근데 지금 알바 친구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지금 빨리 설거지 해야 돼서. 인터뷰는 저쪽에서 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아, 사장님 냉라면 맛있는데? 나도 안 먹었는데 너 먹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짜 아이고, 설거지 거리가 아이고. 아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네네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은? 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저 알바분께 여쭤본 거긴 한데. 네 저 알바분들이 사장님은 뭐 네. 뭐 아무쪼록 예,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네. 맛집이에요, 일단. 아이고, 네 아유, 네 맛있게 좀 해주세요. 사장님, 예. 컵 갈게요, 컵. 너가 해. 아이, 사장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바톤 터치 최고 최고. 아우 죽겠다 죽겠어. 여기 차돌박이랑 저 냉라면 좀 먹어봐. 야 진짜 미쳤어 설거지. 지금 몇 시인가? 손님들이 6시 반부터 우리 개업이니까 자 저녁 식사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호랑이와 크롱이 호랑이 크롱 씨 네. 들어가실게요. 네, 네. 네. 들어갑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일행이요. 아 일행이요? 네. 아 들어가세요. 맛있겠다. 네. 어,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나랑 밥 같이 먹던 아까 밥 같이 먹지 않았어요? 아, 예. 어쨌든 우리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고생이 맞아 많으세요. 하세요. 동훈이 오셨어요? 네. 아,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한 팀 더 들어갑니다. 아우 좋네 좋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이제 식구가 늘었나 보네. 젊은 청년이 다 있어요. 아 스카우트 했지. 아 진짜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호랑이와 크롱이 크롱 네. 팀 그 주인분. 네. 아 시간 주인인가요? 그 예약 스타 설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메뉴판 좀 들고 올게요. 네? 아 네 세계관 파괴. 아 이제 좀 시원하네. 아 이제 좀 리듬 보람이 있네. 아까 낮엔 더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진짜.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진짜 많이 심하네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야. 아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입구에서 설거지를 하고 네. 있어요. 입구에서? 아 네. 특이한 곳이네요. 우리 여기 앉을까요? 네 저희 여기 앉읍시다. 네. 굉장히 묘한 곳이네요. 핸드벨 이거 핸드벨 줘봐. 이거는 핸드벨이라고 하는 악기 이름입니다. 아 핸드벨이요? 네 한 손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음계를 하나씩 이렇게 하죠. 이거는 파솔 이게 어 시키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메뉴판이 악기 연주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죄송해요. 아, 바빠가지고 아, 네, 조금 조심. 파이팅! 네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시키실 건가요? 아 죄송해요. 아네. 아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 네. 이 셀프 라면은 없어졌고요.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라면을 골라서 그 라면으로 이걸 만들고 토핑을 정할 수 있는 거 맞아. 어때?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적을게 잘 적을게. 죽어나갈 것 같은데. 아, 이 토핑은 들어가야죠. 살짝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네 안 돼서. 네. 토핑은 왜 있는 거죠? 토핑은 원래 해놨는데 오늘은 네. 준비가 안 돼요. 아, 지금 좀 넣을 수 있는 건 넣자. 어? 좀 넣을 수 있는 건 넣자. 어차피 재료가 있으니까. 일단 전 트러플 살치살 짜파게티를 네. 시킬 건데. 아니 지금 쿡스 이상하게 받아. 네? 이거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어떤 라면을 선택해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화제 그리고 토핑까지 넣고 있어. 토핑을 계란으로 가겠습니다. 반숙 원하십니까? 반숙.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그냥.
김만 낱개로 가져다 줄래요? 아, 김만. 싸먹게? 네, 네. 알겠습니다. 김만 가져다. 그만 갖다 드릴게요. 아, 네. 형 메뉴판 좀. 네. 메뉴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B예요. 여기서 이제 A. 아, 이제 C예요. 그러니까 A, B, C로 가집니다. 아. 야.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주방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그냥 냉라면 짜파게티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지? 어? A, B 없이 그냥 A만 선택하게 해줘요. 아니 아니 그냥 어차피 알바갈 거라서. 아, 그 하지도 않아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 쌤, 쌤 좋아요, 쌤. 아, 오늘 바이브 좋은데? 아, 바이브 좋은데? 아, 방송 중이야. 바이웨이가 컨셉이. 아, 네. 아, 네. 주문, 주문. 네, 주문. 메뉴가 뭐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드시고 알바 또 뽑는 거 들으셨어요? 네. 맛있는 자식들. 자, 요리가 나오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 맛이 좋다. 좋다, 좋다. 뭐 먹을래? 나는 사실 짜파게티 먹고 싶네. 저 팔도비빔면 먹겠습니다. 나도 간만에 팔도비빔면 좀 땡기긴 하네. 그렇다면 팔도비빔면 6개 어때요? 6개요? 네. 5개 어때요? 5개로 갈게요. 5개 뭐 토핑 어떻게 하시죠? 토핑은 차돌박이 좋습니다. 저 여기 차돌이잖아요. 차돌. 여기 비빔면의 차돌. 예. 네. 탄수화물과 비빔면, 단백질을 적절하게. 비빔면 5개. 아, 비빔면 5개의 차돌. 네. 그렇죠. 차돌 등뿍이요. 네네. 네. 혹시 물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금방. 민규야. 비빔 팔도 비빔면 5개. 어? 야. 이상한 메뉴들이요. 짜장 트러플 살치살. 신라면 기본 토핑 없이. 비빔면 5개의 차돌. 아, 이러는데 메뉴판이 없는 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지? 라면 있는 걸 뒤에 봐버렸어. 사장님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김라면은 없는 건가요? 아, 있어요. 아, 다 있나요? 네, 다 있어요, 세 개. 아, 우리 뒤에도 봐봐, 그냥 뒤에도 있어. 셀프라면은 너무 주방이 혼잡해질까 봐 없앴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차돌 냉라면이랑 차돌. 살치살 하나씩, 네. 살치살 짜파게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토핑으로는 뭐 계란후라이 하나씩 갖고. 아, 계란후라이요? 아, 계란후라이. 아, 계란후라이는 그 짜파게티에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노른자 터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반숙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거의 다 해갑니다. 아,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아, 사장님 그리고 혹시 물 좀 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와이 왜 제가 불쌍하세요? 왜 불쌍해. 내가 움직여주고 싶은 식당은 처음이야. 아, 트러플 살치살 짜파게티 또 있고 나 계란 후라이 해야겠다. 저 신라면 나왔어요. 예. 벌써 나왔어요? 신라면은 금방 나오죠. 와. 신라면부터. 아, 좋습니다. 공 김 그냥 달라고 하셔서. 아, 토핑. 네. 죄송합니다. 야, 컵 씻은 거 다 어딨어? 여기 다 씻었어. 컵 빠딱빠딱 씻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컵부터 씻으려 했지. 언제? 손님 있으니까 봐줄 줄 알아. 사장님이 좀 그 엄해 보이시는데 뭐. 아, 저희 가게 규칙이 손님은 왕이고 알바는 노비다. 뭐 괜찮으신가요? 노비가 되신 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 이 게임을 통해서 네? 한 입만을 정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와, 이거는 네. 한 입만 너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 뭐 전에 아무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쫀 맛! 한 입만 하기 싫다.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좀 정확히 반으로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쪼개가지고 저는. 네. 한 번만 확인해도 돼요? 일단! 어. 보이시죠? 이야, 정확히 반으로. 좋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젓가락이 잘못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하겠어요? 한 번 더. 자, 조슈아 씨만 성공하면. 이야, 성공. 그 정권은 편집으로 너무 양심 없어 보이니까. 조슈아 씨는 라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젓가락으로 먹죠. 나만의 라면 먹는 비법이 있다. 맛있게 먹. 정우야, 중간 테이블에 반찬만 갖다 드려. 처음에 달걀이 어디 있어? 여기. 올려버려 다. 뭐. 잠깐만, 이 두 개 같이 아니잖아.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살치살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파김치랑 짜파게티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파김치 딱 올려서 짜파게티엔 파김치죠. 어때요?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너무 맛있어. 와. 원우가 리액션이 좋네. 원우 저게 다야. 너무 맛있는데 저기다. 아까도 조금만 계속. 그만해 얘기하자. 원우는 웃기려고 안 하면 진짜 웃기다니까. 기가 막히네. 그냥 2분 있으면 한 번 더 할 거야, 저거.
여기서 원우 맛팁 들어갑니다. 신라면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는 항상 김이랑 같이 먹어요. 오, 신선하네요. 김에다 이렇게 싸 먹으면 라면 맛이 훨씬 도드라지는 느낌? 짜파게티엔 파김치죠. 싸서 아까 짜파게티 갖다 줬지? 저기 짜파게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탈 다 부럽겠다. 잠깐만 거기 야, 살치 우리야?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냉라면은 네, 차를 조금 네, 따로 드셔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또 이제 골목 식당은 또 이 메인 이 거치캠으로 딱 그래, 네가 방송을 살린다. 딱 들어봐봐 그거. 싹 이렇게 아니 면이랑 같이 싹 이거 알잖아. 잘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방송 좋네. 여유도 있고 하나도 뭐 힘들지가 않아. 저쪽은 두 테이블이 다 나왔나 보네. 두 테이블 다 나오구나. 저희도 있어요.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팔도 다섯 개만 하면 아예 끝이야 이제. 그런가 본데. 이걸. 와 너무 맛있겠다. 나 라면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냉라면이 좀 기대되는데 한입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국물이 뿌셔뿌셔 맛이에요. 아 재밌네요. 고기가 아예 네, 좀 오래 씹어야죠. 추가 주문 있어요? 아니요 빨리 팔뚝이면 다섯 개 빨리 끓여야 될 것 같은데. 팔뚝 물 아직 안 끓어요. 이 정도 꼼 되겠지? 너무 두꺼워.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살치살 나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살치살 도톰하다.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쪽 테이블 젓가락 나왔나요? 저기 혹시 그쪽 테이블도 짜파게티 시키셨어요? 네. 살치살이 잘 익었나요? 다 익었어요. 그쪽이 좀 빨리 나갔어요. 해먹는 것 같아서. 아, 제가 레어를 좋아해가지고. 혁신적이네요. 아까랑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퀄리티가 아쉬운 데네. 아 근데 달이 반달이네요. 아 반달. 이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공기. 딱 달을 가리네 노래하니까. 아 이거 갑자기 초승달이 돼버리네. 저 구름이 딱 부르지 달... 말래. 어, 알겠네. 세상아 잘 알겠네. 아예 가려버리네 그냥. 뭐야 저기.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뭐 다 먹었어? 응. 네, 잘 먹고 갑니다.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한번? 아, 알바님. 어, 예. 저쪽 1번 테이블에 손님이. 1번 테이블이 불러요? 네. 여기. 네, 저희 아. 김치.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배부르다. 저. 네네. 야, 여기 김치. 언제 나와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바로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여기 이거 투어놀이 조금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주자. 그대로 드시고. 좋아. 아니 제드 젓가락 없다 손님. 너 넣어놨다고 거기. 어 나름 꽤 진지한데. 젓가락 몇 개 드려요? 젓가락 세 개요. 세 개요? 아니, 무섭게 봐요. 알아서 좀 주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앞접시. 셀프가 많아요. 앞접시가 돼요. 주방장님 비빔면 안 좋아한다고 아니, 들었어요. 누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아니에요? 아 저 알반데. 알반데 주방장으로 됐어 이제. 아이고 아 드디어. 아 다섯 개 시킨 손님이 처음이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야 차도 바로 나와. 차도 했거든요. 아, 야 그래도 이야 하긴 했네. 김치 시키셨죠? 뭐예요? 그, 이거 왔는데 이따가요? 차도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면을 비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 그랬지? 한 내가 알기로는 1900
애드립이 좀 약해 제가. 많이 약하긴 하다. 혹시 김치 시키셨나요? 네, 김치 시켰습니다. 차돌 시키셨어요? 아니요, 차돌 안 시켰는데. 어? 주방장님 아니시죠? 주방장이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주방장님을 한번 불러주시면. 주방장님. 네. 손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이거 피드백을 한번 드리고 가야겠어. 그래요. 아, 왜 부르셨나요? 아, 근데 혹시 차돌 냉라면 네 개발하신 분이신가요? 아, 아니 개발을 안 했고 인터넷에서 베꼈어요. 네. 한 입만 드셔봐 주시면. 왜요, 왜요? 너무 맛이 없나? 딱 저희가 그 비유를 했어요. 6살짜리 조카가 삼촌 나 차가운 라면 만들었어 이러고 딱 만들어준다. 진짜요? 맛있으세요? 맛있는데? 정말요? 아 진짜? 저희 그 차돌 더 시키신 분 없으세요? 네, 여기. 저희 안 시켰는데? 더 서비스 주시겠어요? 서비스요? 숙주로 같이 볶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주로 같이 볶았어요? 네. 도바 가서 밥 먹고 있어. 도바 이제 배고프잖아. 사장님은 안 드십니다. 같이 드시죠, 저는. 사장님은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도바 가서 김라면을 한번 해봐요. 김라면이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라면 우리 거야? 냉라면? 김라면도 할 거지? 물 끓이고 있어, 우리. 아, 오케이. 어우, 배부르네요. 저희도 가볼까요? 어디로요? 먹었으면 가야죠. 뭐 여기서 잘 거예요? 트러플 짜파게티 먹고 싶다. 아, 냄새가 짱이네. 나 끓여, 우리 이거 먹으러. 야, 불닭볶음면이나 짜파게티 섞어 먹을래? 어때? 짜파게티 두 개만 끓일까? 아, 짜파게티 두 개. 야, 짜파게티 두 개요. 불닭 소스 조금만 넣자. 드세요. 그냥 짜파게티 먹으면 너무 좀. 우리 김라면 하나 먹을래, 너도? 좋아. 다 먹었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먹방하고 하는 느낌이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먹방이 방송이야. 먹는 방송 줄임말 아닌가? 한국에서 유행해서 외국에서도 먹방을 먹뱅이라 부른대. 먹뱅. 아, 힛맨 뱅. 가자 얘들아. 나와 이제 밥 먹자. 맛있어? 도바 먹어요. 사금치 맛있다. 민규야. 민규야. 신발이 없어. 그냥 와. 뭐 없다고? 신발. 야, 너 신발 없이 왔어. 걔는 양말도 없네. 얘는 양말. 그래도 뭘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파 하나서라도 이걸 먹어봐야겠어. 고소할 것 같은데? 맛있어? 특별하긴 하고 괜찮다는데 그래도 그냥 문이 낫잖아, 이 느낌이. 그냥 약간 특별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앞으로 장사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 아니, 아까는 우리가 첫 손님이었거든? 이제 마지막 손님인가 봐. 직원분들이 식사하시네요. 그렇네. 아, 직원분들도 식사하시네. 분명 우리가 처음 들어오긴 했는데. 아, 우리 처음 들어왔잖아. 직원들 밥 먹는 거 보러 갈래? 그럴까? 아, 잘 보셨나? 이거 꼭 챙겨줘야 된다고, 저기. 마지막 자존심. 직원분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늦으셨네요. 비빔면 누가 그랬어요, 비빔면? 아직 솔직히 좀 센스 있었어. 이번에 대박이었어. 탄산음료 없죠, 근데.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네. 라면, 건강을 생각하면 라면만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다. 탄산음료까지 하면은 너무 안 건강해. 라면만 먹는다. 이름을 모순 식당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오늘 쿱스형을 정한 형 진짜 인정해. 진짜 그렇지. 나 진짜 고등 고등부 때 맞아 이거. 자, 이제 정리하자.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무슨 형 내가 여기 형이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할 때 몸을 흔들어. 자, 맞아. 이렇게 옆을 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몸을 셉시다. 흔들어 도와달라는 거지. 셉시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진짜. 이게 다 우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너네 퇴근하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지목해서 말조심 엄청 하고 할 거야. 사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다 미리 사과했어요. 이 친구는 호랑이굴 가야 되고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뜨셔야 되고. 야! 네? 아, 죄송. 아, 제발요. 장난 같아? 아, 이게 아, 논도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버논이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져. 이제 네, 모두 퇴근하시고 밥 잘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가세요.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더블 A. 더블 A. 더블 A. 어, 맛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야, 치우자. 볼까? 애들 얼마 적었는지.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냥 한번 보자. 자, 이게 뭐야? 고등어 7,000원, 돼지 7,000원, 스팸 5,000원, 달걀 서비스 이렇게만 장사하세요. 원우 같다. 원우 아닌데? 아니야, 원우 형 아니야. 민규. 내 표정이 지금 민규잖아. 뭐야? 정말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다시 또 오고 싶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고 싶은 금액은 3억 5천만 원. 어, 누구야? 3억 5천 5천 누구야? 혹시 전에 있었다, 이거. 원우 같은데? 첫 번째 팀 나간 팀에 있었어.
굿굿 12,000원 팁 10,000원 서비스 굿굿 더 좋아? 12,000원에서 팁이 10,000원이면 2,000원이나 10% 준 거지 10% 80% 값이 아니 10,000원 준 거는 더 준 건 더 준 건 아니야? 22,000원 준 건 거야? 12,000원에서 10,000원을 더 준 거니까 80%인데 여기 웃긴 식당이다 팁을 더 줘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쓸지 오. 우리 한번 컨텐츠를 구상하고 가자 아니, 고객팀 소원권 없어요? 소원권 살게요 한 장당 5,000원 5,000만 원 한 장당 7,000만 원? 그러면 4억 5천이니까 딱 그냥 밑에 자르고 원. 얘네 한 개씩 하고 우리 두 개씩 하고 끝내자 그럼 여섯 개? 하나 둘 올해 안에 쓰기 오케이 올해 안에 쓰기 오늘 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음 거 써야겠다 오케이 장당 8,000만 원에 산 오케이. 소원권 오케이 다들 고마워요 오케이 가자 야 지금 딱 좋아 미쳤다 아, 가 사진 찍어야 된다고요 아저씨들 여기 찍으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누워봐. 일단 누워봐 머리만 살짝 대봐 와 좋다 근데 진짜 하나 둘 셋 같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아 일어나 가자. 고생했다 가자 즐거운 쌤식당 시즌2로 진짜 해가지고 다른 거 시켜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말실수에서도 시즌2 한다 아휴 날씨 좋네 아 저녁 되니까 좋다 아 로즈커츠의 세레니티로 바뀌네 하늘이 진짜로 하늘이 캐럿이다 하늘에 떠있는 캐럿 하늘아